여기 불안당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묻지 마. 그냥 들어. 난 나쁜 놈이고 왜 살다 보면 똥을 밟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너몇 살이니? 살이 분별력 없어? 사랑은 했죠. 나 미친 자야! 나야 그냥 죽어. 병신 같은 게 진짜. 그 이름은 장혁. 네,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런데 이 남자 장혁, 미움받기는커녕 때려놓고 때린 손도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폐약 부린 여자가 극단 선택했는데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이 남자가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게 도울게요. 벌 받는 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 남자, 뭔 복이 대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잘생겨서? 아니면 전생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보상을 받는 걸까요? 무대를 주름잡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도 아니라면 당대 톱스타 전지현과 친해서? 아닙니다. 진실은 항상 저 너머에 있죠. 정답은 천하의 불안당에게 과몰입해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때로 사람을 보고 싶은 대로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배려를 하고 상대를 상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수요 없는 공급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하찮아지는 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수요 없는 공급을 당신이 하게 될 때입니다. 영화 마츠코의 인생에서 마츠코는 이발사의 아내가 되어 살다가 과거에 저지른 죄로 잡혀가게 되면서도 오직 이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자신의 힘듦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발사가 자신을 기다릴 거란 생각만을 하면서 이발사 입장에서만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죠. 이발사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이발사라는 사람에 대한 상상. 그래서 검사는 마츠코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하죠. 그 물음에 마츠코는 너무나 해맑게 대답하죠. 마츠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발사는 이럴 거야. 이발사는 이렇겠지. 이발사는 이런 힘듦이 있겠지. 그러나 출소한 마츠코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을 기다리느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 이발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자식을 둔채 행복하게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불안당을 만나고도 불안당에 대해 지나치게 과몰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이 결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구원 판타지에 걸려 마치 그 사람을 끝도 없이 이해해줘야 할것 같은.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아직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란 헛된 믿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그 믿음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죠. 그래서 구원 판타지가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불안당은 결코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불안당이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좋은 사람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상 장육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마동석 같은 사람입니다. 상상 장혁은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 구원되는 게 아니라 마동석 같은 사람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나르시스트에게 걸맞은 엔딩은 마동석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당신의 선의가 아니라 마동석 같은 사람의 물리치료다. 마동석 같은 사람과의 상담 시간이다. 자꾸 과몰입해주기 때문에 불안당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든 해도 된다는 거야? 넌 불쌍한 놈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헷갈려. 널 이해하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수련형 문제집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 당신만 다치게 되는 것이죠. 불안당과의 인간관계에서는 과몰입해주는 사람만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당에 대해 멋대로 상상을 합니다. 진짜 장혁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상상 장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르시스트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과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몰입하는 사람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상상 이다혜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구원하겠다고,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들러붙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정작 현실 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당신을 부리려는 현실 자각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구원하게 만들고 싶게 만드는, 당신으로 하여금 과몰입하게 만드는 상상 장역을 조심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이상한 판타지에 빠진 상상 이다혜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중 이다혜는 장혁이 거절하는데도 계속 장혁을 찾아와 갱생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둘이 사랑하니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현실에서 상대가 거절하는데도 자신이 구원해주겠다며 도와주겠다며 계속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판타지에 걸린 나르시스트입니다. 상상 이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 장혁에게 속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상상 이다혜를 인생에 들이는 것도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상상 장혁에게 과몰입해서 속고 기만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멋대로 자신이 상상 이다혜라는 망상에 빠져 당신에게 돕겠다고 하고는 당신에게 강요하려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이나 강요하는 사람이나 나르시스트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안전한 삶을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